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뭔데? 얼른 말해줘봐. 아, 그래도 오늘 마음을 굳게 잡혔네요. 나 어렸을 때. 원래. 나 어렸을 때. 원래. 결혼을 한번 했었어. 아, 나왔구나.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어딨어? 네, 네 내가 어렸을 때, 21살 때. 21살? 네, 그러니까 결혼식은 아니고 그냥 결혼. 그냥. 혼인신고? 그... 혼인신고만. 혼인신고? 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고. 어, 얘기 없고? 네? 아, 없고. 그게 또 중요하지. 그럼. 어, 얘기 없고? 네? 얘기 없고. 예슬이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 이 중요한 결정은. 순미 씨 의견이 또 중요하죠. 그럼요. 그쵸. 반대하면 못 들어와요. 네, 순미 씨가 엄마니까. 나는 좀 빨리 데리고 오고 싶거든. 자기 생각은 어때? 순미 씨도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어렵죠, 이 상황이. 근데 아직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잖아. 네? 어? 말씀 안 드려. 또 있어요?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첩자 산중이네, 진짜. 제가 지금 재혼이고 이제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세요, 장모님. 뭐야? 아니 아, 그 얘기를 야 이건 너무 센데 아이고 아 장인 장모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했다고요? 이거는 정말 센 거지. 아니 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일단 어떤 결정을 무조건 다 지르고 나서 나중에 통보를 하는 맞아, 딱 그거야, 통보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후에 통보. 근데 장모님은 또 어떠실지 모르니까 자기가 얘기해 주면 안 돼? 왜? 뭐야? 이거 비겁합니다. 야, 멋없다. 왜 저래? 비겁해. 안 되겠다. 본인 직접 이야기해야죠. 자기가 얘기해 주면 안 돼? 오빠 얘기니까 오빠 해야지. 조금만 해줘. 아휴, 나 미치겠네, 진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지. 아니, 미룰 걸 미뤄야지,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에 장인, 장모 입장에서는 이건 큰 거야, 큰 사기 아니에요? 거의 준다. 아니, 미룰 게 따로 있지. 오빠. 응? 일어나. 안 가면 안 될까? 오늘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로 했잖아. 했잖아. 아, 고백데이구나. 그러니까 일어나기 싫은 거야, 이제. 회피, 회피. 회피하고 싶은 거야, 회피. 더 이상 회피는 안 됩니다. 얘기하기가 너무 싫은데. 왜 얘기하기가 싫어? 빨리 얘기해야지. 빨리 일어나. 너무 무섭다. 군대 훈련소 들어갈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 떨리는 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자꾸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어. 피하고, 그런 스타일이 미루고. 맞아. 안 미루면 덜 떨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그날 별일 없이 지나가잖아. 어? 아, 토끼야. 가야겠지? 가야 되는데. 그래, 얘기 연습해보자. 너가 장모님이야. 연습하는 거야, 지금? 장모님.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연기 연습할 때 보통 저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어렵죠. 토끼한테 고백도 실패했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장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 토끼한테 고백을 실패했어. 고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가서 어떻게 얘기하지? 에휴. 막상 이제 다가오니까 진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저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조금도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이게 성격 자체가 그게 되질 않는데 에휴, 우리가 다 걱정스럽다. 어쩜 좋아.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지금. 도망가고 싶네요. 도망가고 싶다, 진짜. 오셨다, 오셨다. 자, 직면합시다. 네. 아, 뭐야. 아, 내가 긴장했어. 아니었어. 아이고. 왜, 우리가, 왜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우리가 긴장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오셨다. 아이고. 에리나. 오셨다. 이린. 장모님 뭐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지금. 안 놔줘, 안 놔줘. 이린아. 설마도 왔네. 오, 이린 너무 이뻤네 오늘. 손님 너무 예쁘셔. 안녕하세요. 저는 손미 엄마. 나 이름은 베르난도 마르셀라입니다. 아,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필리핀에서 오셨구나. 아, 필리핀 이름들. 나라마다의 이름이 있죠. 저 이름이면 필리핀이. 선미는 정말 귀한 딸입니다. 타국에서 결혼하고. 순미 어릴 때? 아, 귀여워. 나 처음 할 때 나 순미가 임신하니까 기분 안 좋았어. 기분 그렇지.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저는. 제 순미가 좋아하니까 이제 받아할 나무 마음이 받아할 이제 마음 받아할 수 있어요. 순미가 얼굴면은 되게 싫어. 마음 아파. 그게 딸 위하는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뭐 잘했네. 딸이 사랑한다. 얼른. 또 해봐 여기. 엄마 나도 밥 먹어요. 밥 먹어? 네. 그것도 홍어가? 많이 웃으실수록 좀 더 힘든데 그렇죠? 에이 보니까 좋지. 이린아 있으니까 좀 좋네. 에이그. 엄마 처음에는 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 많이 얼어 그때 수미가. 아 어렸어요 수미. 그때 불편해. 학교도 안 가고. 꼭 수미가 대학 가려고 그래. 왜냐면은 대학 안 가면은 또 수미가 또 고생을 안 가봐. 그러나는 걱정하니까 그래 수미한테는. 여기 한국에 대학 가면은 좋은 직업하고 좋은 식당 하잖아. 그렇지. 근데 막상 수미가 임신하니까 그래. 에휴, 딸의 인생을 바꿔놨어. 아이고 어머니. 저 이입이 너무 돼서 수명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그 아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편해. 아 저. 물고기 먹고 가야지. 아 어떻게 더 좌불안석이야. 홍사박 이거 그 음식이 처음 오는 양가? 응? 홍사박 이거 처음 오는 양가? 응. 돈이 없다며. 아 왜? 왜 여기로 예약했냐고요? 응, 우리 음식 엄청 많은데. 제가
할 말이 있어갖고. 아, 나왔다 드디어. 아이고. 와. 아이고. 진짜 너무 큰 얘기다. 근데 어? 말해봐. 승미 씨 왜? 승미 씨 옆에 있어줘야지 왜? 괜찮았어. 본인도 공범인데 사실. 본인도 비슷해 성격이 승미 씨도. 둘이 똑같은 거 같아. 비슷해. 도와줘야죠 승미 씨. 네 결혼식도 있고 하니까. 응? 결혼식도 하고 하니까. 근데 뭔데 뭔 할 말 있어? 아이고 어떡하지? 응? 힘들어? 아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뭔데? 속 탄다 속 탄. 말해줘봐. 진짜? 응. 뭘 안 할 거야? 응 말해줘. 뭐라 하지? 뭐라 해야지 그걸? 뭐라 안 하겠냐고? 혼날 것도 걱정되는 거야. 아 왜 저래 진짜? 어? 순미 나 순미 원래 만났을 때 순미 나 순미 원래 만났을 때 어? 아 안 돼! 만나기 식사. 만났을 때 식사 드릴게요. 아, 어차피 이 타이밍에 타이밍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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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사 먹고 하, 쉽지 않다. 아 거의 왔는데 야 타이밍이 타이밍이 예술이 타이밍 했다 아빠가 타이밍 안 했다. 아니 밥이라도 밥 드시고 그래. 그다음에 얘기하게 디저트까지 다 먹고 화이팅. 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뭔데? 얼른 말해줘봐. 아 그래도 오늘 마음을 굳게 잡혔네요. 나 어렸을 때. 응. 그래. 응. 나 어렸을 때. 응. 그래.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아 나왔구나.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한번 했어? 네, 내가 어렸을 때 21살 때. 21살? 응. 그러니까 결혼식은 아니고 그냥 결혼. 그냥 혼인신고. 그... 혼인신고만. 혼인신고? 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고. 아기 없고? 네? 아, 없고. 그게 또 중요하지. 그럼. 아기 없고? 네? 아기 없고. 얘기해야지, 당연히. 여기서 설마 거짓말하면 안 돼. 네, 헤어져가지고. 응. 응, 옛날이 옛날. 아, 그러니까. 응. 결혼했잖아요. 앞자는 거. 아기 없어?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서울에. 있어. 있어? 어디 있어 지금? 서울. 장모님도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하신 거죠? 그렇죠. 놀라셨어. 괜찮아? 걔 왜 지금 말한 거야? 미안해. 솔직히 나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왜냐면은 한 번 결혼했잖아요. 또 승미 또 결혼하면은 또 제일 별난가 봐. 그러니까 걱정하니까. 승미 알고 있어? 승미는 진작 알고 있었고. 승미한테 엄마 엄마하고 잘 따르고. 기분 좋은 엄마가 어디 있어? 할아버지가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엄하게 키웠어. 홍사방도 부탁했는데 아, 또 결혼 또 다시 결혼하면은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난 순미한테 또 많이 걱정했었어. 결혼하면은 또 이혼하면은 딸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실패했으니까 실패 안 하려고. 지금은 순미만 보고 있는데. 나 보고 봐봐.
네, 이혼 하면은 선미는 필리핀 데리고 왔고요. 또. 이리누랑. 네, 이혼 하면은 선미는 필리핀 데리고 왔고요. 또. 이리누랑. 선미 씨도 마음을 네, 많이 졸였나 마음 고생 많이 했지. 웃었는데 마음은 완전 지금.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고 네. 꼭. 진작 얘기했으면 저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데. 근데 그건 정사방 또 부탁하는 거야. 아, 내 딸의 남편이라. 우리 살이지? 딸인데 11살. 어, 이제 좀, 좀 이따가 아가씨니? 그쵸. 11살짜리 딸이 있다는 얘기 들으면 나는 속이 어떨까? 솔직히 저도 뭐 안 뭐 볼 안 볼 것 같아. 어 집에 데리고 와야지. 아 데리고 와? 응 못 보이소. 대단하시다. 뭐, 데리고 살아도 돼요? 아무도 우리 알아서 해. 형사방도. 와 저렇게 저렇게 열려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왜 그랬어?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왜 소가리 했냐고. 네 알아서 해. 너무 다행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리죠. 나 안 배고픈 거 아니야? 갑자기 배고픈데? 이런 거 먹어. 나 장모님 고기 많다. 엄마 기장 풀렸어. 물론 이제 엄마한테도 죄송스럽고 순매한테도 더 미안하고 이제 다시는 실패하는 일 없고 에이. 이제 잘 살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해 잘해야 돼. 아이고. 막상 장모님 반응을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예슬이를 데리고 와서 살아야지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말 꺼내셨죠. 진짜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 여기 돌멩이가 그냥 가슴에 확 박혔을 때 장모님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영 씨도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평생.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미 씨랑 아이들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